안녕하세요. 한드로 스피킹, 영어 스피킹을 갖다 공부하자고 주장하는 안병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덕분에라고 그럴 때, 당신 덕분에 그럴 때, thanks to you 잊지 말자고 그랬고요. 그리고 시들어가다, 죽나보다 했는데라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wither and die 이런 것도 알아두시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또, 이런 식으로 가기 전에 이걸 주려고 왔어요. 돈 보태라니까 기대하지 말아요. 막 이런 말들이었고, 또 어떤 게또 있었어요. 그렇죠. 마치 내딸 같아서 그럴 때 as if right? 딸처럼 가볍고 애틋했다라고 할때 as if를 저는 썼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했던 건 바로 이거였죠. Alright, 그리고 이제 큰 병, 심각한 병, serious, severe 이런 단어, Alright, 그런 거 perspective 같은 거 has shifted 변화한 거, insignificant detail 별것 아닌 줄 알았던 것들이 significant 나중에 중요한 게 됐다. 그리고 소중하고 귀하다 그럴 때 precious and significant로 저는 얘기했다라는 거. Alright. 예전에는 참 그걸 갖다가 dismissed 했다. previously dismissed 하고 별거 아닌 줄 알았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늦었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갖다 한번 바꿔봤는데 as a result 그 결과로 그러니까 요거 전 내용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결과로 even though it's a little late 약간 늦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약간 늦은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I result 여러분들 New Year Resolution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결심하고 뭐 마음 먹는 거 그랬을 때 resolved라는 단어 진짜 또 많이 씁니다. Resolve to live the rest of my life as a good person. 좋은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다. 파파고 번역은 일부러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보시고요. 같은 여자이자 같은 엄마로서 감히 말합니다. 그럴 때 벌써 dare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감히 뭐뭐하다. 좋은 사람, 좋은 엄마가 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지 말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한심하게 예쁘고 아주 그냥 의사로서 당연하고 집안도 빵빵한 그런 여자가 왜 도대체 자기를 저렇게 혹사시키냐 이러면서 딸처럼 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같은 여자이자 엄마로서 이러면서 감히 말합니다. As a woman and a mother like you, 똑같은 당신 같은 여자와 엄마로서 I dare to say, 그렇죠. 감히 말하다 할때 이렇게 dare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랬죠. D-A-R-E, I dare to say, please don't pass up the opportunity. 지나치지 마라, 저버리지 말라라고 그럴 때 이렇게 패스업이라는 단어를 갖다 저는 써봤습니다. 그 기회를 날리지 마세요. 막 이럴 때도 쓸수 있죠. To be a good person and a good mother.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으로 사세요. 벌써 영어가 막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한국말이 들리면서 벌써 막 떠올라야 돼요. 사실은요. 선생님에게 주어진 진짜 행복은 그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편지 마무리를 하니까 우리 여자 선생님이 막 펑펑거리고 오열을 하죠. 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It's not too late. 저는 이렇게 했어요. From now on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저는 It's not too late.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Please live your life. With pride. 좀 자신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야죠. Only then, 그래야만 will you be able to experience the true happiness. 진실한 행복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라면서 도치법도 저는 썼고요.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That has been bestowed upon you. 너에게 주어진. 너에게 주어진.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선생님에게 주어진 진짜 행복 막 이럴 때 이걸 갖다 괜히 쩔쩔매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럴 때 어떤 단어? has been bestowed upon you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금덩어리들 꼭 가져가셔서 본인 걸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파파고 번역이랑 어떻게 다른가도 한번 보시고 파파고는 잘못되는 부분들이 어디서 잘못되냐면 일단은 그 한국말을 이해 못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잘못되고 그리고 특히 그 파파고 번역의 그 초점이 이게 직역하는 부분들이 많아갖고 그래요. 그래갖고 공문서를 갖다 한다든가 어떤 공공 그거를 할 때는 굉장히 파파고도 아주 굉장히 좋은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런 뉘앙스가 섞여 있는 이런 거는 아무래도 아직은 멀지 않았나. 좀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Catch you guys all next time. Have a beautiful, beautiful day. Please review.